오늘의 뉴스9입니다. 피스포 이틀째 입원 중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어제보다 통증이 더 크고 어지럼증이 심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. 10대 중학생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3%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선고 중 휴정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졌습니다.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의 얼음이 관측됐습니다. 제주에서는 평년보다 빠르게 매화꽃이 만개했습니다. 과일값이 치솟으면서 비교적 저렴한 수입과일이나 냉동과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.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.